안녕하십니까. 파생과장입니다. 오늘은 시설에서 가장 일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 파생과장에서 생각하는 시설 관리에서 가장 힘든 일은 단언컨대 제 생각입니다. 작업 공간이 안 나오는 곳에서의 작업.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천장에 저기 이제 배관을 이제 보수하려고, 여기 물이 샌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요 뒤쪽이 물이 새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여기 올라가야지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런 구조물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손 하나, 손으로만 이렇게 해서, 이제 손으로만 작업을 해가지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 천장 뚜껑 열었는데 배관 꽉 차 있어가지고 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가리도 안 들어가. 게다가 이제 다른 데 물배관이 있어가지고 잘못 또 건들면은 물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현장, 그런 장소에 작업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일들은 뭐 이런 거, 쉬운 거, 이런 작업 있잖아. 이 공간이 되게 넓잖아. 이 뚜껑을 열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가 이 슬라브랑 이 천장 뚜껑 사이가 이게 엄청 높잖아요. 이거는. 이거 거의 한 최소 1m 되는 것 같은데. 저 위에까지 보면. 이런 데는 작업하기가 쉽단 말이야. 뭔 작업을 하든. 근데 이렇게 이게 꽉 차 있는 데는 이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 고장났다고 생각해봐.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여기 뭐 여기 다 풀어야지. 이 테이프 다 풀고 해야 되는데 아 사람 미칩니다. 이런데 뭐 일 터지면 사람들이 이런 거 몇 번 걸리면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더러워지는 작업. 정화조 청소하거나 집수정. 뭐 더러운 거 뭐 더러운 물들 모이잖아요. 여기 빗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여기 냄새 엄청 나거든요. 정화조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똥포 작업. 화장실에서 뭐 변기를 간다거나 뭐 소변기 막혀가지고 통수 작업을 한다거나 대변기 막혀서 똥 넘치고 기계 설비 구리스 같은 거 주입할 때 기름 엄청 묻잖아 또. 아, 더럽거든. 아 느낌 안 좋거든. 그리고 먼지 필터 교체. 먼지 겁나 먹어요 이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한두 번 뭐 할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은 현장은 추노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정화조. 이런데 들어가서 이거 배관하고 이런 거 펌프 이거 갈 수 있겠어요? 이 배관 이런 거 요거 이렇게 갈 수 있겠어?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여기 냄새 겁나 난단 말이야. 뒤지는 거요. 유독가스로 쓰러질지도 몰라 진짜 작업하다가. 야 이런 데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데가 가끔 있잖아. 아 최악이야. 대충 할 줄 알면 최대한 안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아 이래서 추노하는 거야. 이런 거. 이걸 아 근데 이러고 또 자꾸 외주를 불러도 외주 하는 사람이 돈 받고 그 사람은 이제 또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사장이. 그래도 뭐 꽤 마진이 남으니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은 이런 거 시키면은 도망가요. 월급 더 안 주거든 이거 한다고 해서. 그지 않나? 뭐 특별 수당이라도 주나 소장이? 아 그런 거 아니잖아. 이거 이제 딱 해놓으면 말이야 저기 어이 김기사 수고했네 이렇게 하고 소장이 저 보고서 딱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저기 또 어이 건물주가 어이 이 소장 고생했구만. 이 소장 술은 이 소장이 이제 얻어먹는 거야. 이제 기사가 좆뱅이 까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이제 소장이 가져가는 느낌? 아,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요런 것들만 아니면은 시설 관리 진짜 할 만하거든. 작업 공간만 나오면은 못할 일이 없어, 사실. 그냥 그날 배워도 다한 번만 해보면은 아, 알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작업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저도 뭐할줄 아는 게몇개 없어요. 할줄 아는 게 없는데 만약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 안 해본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면 돼. 그게 어렵지가 않아. 뭐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다 그렇게 해왔고 누가 안 알려줘. 그리고 누가 뭐 여기는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시설 관리 이제 독학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고 적당히 할 줄만 알면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최대한 저기 과장 소장님들을 꼬셔가지고 외주를 주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본인 정신건강에 안 좋아. 할줄 알면 좋은데 그거 하면은 뭐 해봤자 뭐 하냐고. 응? 그냥 뭐 소장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소 하여튼간에 오늘은 시설에서 가장 이 힘든 일. 아 진짜 나는 이게 제일 힘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건 힘든 게 없어 사실. 민원 뭐 그냥 많아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이 좁은 공간에서 하는 거 특히. 그리고 이 더러운 거. 아 요거만 아니면은 시설은 꿈의 직장입니다. 꿈의 직장. 시설 관리도 이제 정장 입고 해야 돼. 좀 품위 있게 품격으로 저 품격 있게 가자고요 이제. 시설 관리죠.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고. 우리 시설 관리를 FM으로 FM이라고 하자고 이제부터. 아 시설 관리 여강이 안 좋, 어감이 안 좋잖아. 우리 FM으로 합시다 우리.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시선인이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싫어요. 누르시면 근무 막교대 또는 계약 만료.